네, 이슈 포커스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화학 업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화학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뭐 네.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하반기에 사실은 네. 시장을 이끌어왔던 업종인데 네.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사실 좀 굉장히 속이 쓰리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좀 부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네. 현재 화학 업종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네, 최근에 한 달 전부터 거의 계속 실적이 정점이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애널리스트, 화학 담당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의견은 계속 분분한데 그 이유는 역시 수요가 급감할 거라는 그런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에 계속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 공급 측면보다는 수요 측면이 급격하게 줄지 않을까. 왜냐하면 코로나 특수로 인해 일어났던 위생용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의학 관련 용품 그리고 건자재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가격에 많이 반영된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우려는 어느 정도 좀 일시적이지 않나. 그리고 그 부분이 석유화학 그 관련된 종목들에 많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피크아웃 우려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맞습니다. 분분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애널리스트 사이의 우려가 분분한 거는 이제 스프레드 마진이 스프레드 마진이라고 하면 쉽게 설명, 그러니까 화학 제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스프레드 마진인데요. 원자재 가격하고 그다음에 제품의 판매 가격의 차이인데 스프레드 마진이 계속 줄 거라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스프레드 마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 수요하고 공급 부분인데요. 수요는 그 위생용품이나 화학용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좀 견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견조하다고 보는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시기로 돌아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 기존의 생활 패턴을 계속 좀 유지하는 것으로 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실제 가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초유분 에틸렌 가격만 해도 1000불을 1000달러 초과하는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마진은 에틸렌 마진은 400달러 이상 뭐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역대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역대 최고에 아주 근접한 수준까지 나오고 있고요.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가장 많이 쓰이는 건자재나 뭐 그 의학용품에 쓰이는 뭐 주사기 같은 것들 의학용품에 쓰이는 일종의 생활용 플라스틱인데요. 생활용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가격이 톤당 계속 평균 가격이 폴리에틸렌 가격 같은 경우는 550달러, 폴리프로필렌은 710달러 평균 가격으로 상당히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 미국에서 이제 인프라 관련된 정책이 계속 나오면서 건자재 쪽 수요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자재에 많이 쓰이는 그 아까 말씀드린 기초 석유학 제품들의 수요가 여전히 견조할 거라고 보는 의견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또 찾아보니까는 인프라 미국에서는 네. 인프라 투자 이 법안이 통과되기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화학 업종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표적인 석유 화학주들의 실적 사항은 어떻습니까? 네. 가장 큰 게 이제 LG화학인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이 나왔거든요. 전체 매출은 약 11조 4,561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조 2,300억대 상당히 좋은 호실적을 보여준 건 사실이고요. 가장 기대했던 게 이제 에너지 솔루션 쪽 매출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매출이 5조 1,000억대, 그다음에 영업이익 8,000억대로 그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 가지고 있는데도 상당히 자동차 전지 쪽하고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소형전지 매출이 있거든요. 소형전지 쪽 매출이 잘 나오면서 그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고루 성장해 나왔고요. 그다음 롯데케미칼이 이제 순수 석유화학에 가까운데요. 롯데케미칼도 아까 말씀드린 판매가하고 원자재 가격이 마진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그 스프레드 마진 확대되는 거는 또 수요 측면만 말씀드렸는데 공급도 영향이 크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한파 영향으로 공장이 셧다운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급이 확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돼서 그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도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 정도 증가했고요.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700% 증가하면 5900억대 그래서 계속 이 실적이 하반기에도 계속 유지될 거냐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은 있지만 그
전방산업의 회복세는 당분간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는 의견이 좀 더 지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이러한 실적 개선이 3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하반기까지, 올해 하반기까지, 4분기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학업종 계속해서 봐야 할 이유가 굉장히 분명한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종목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계속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기관이 엄청나게 석유학 제품들 석유학 제품이 아니죠. 석유학 관련 주식들을 엄청나게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롯데케미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금호석유학, S-OIL, 그 S-OIL 같은 경우는 정유주이니까 조금 덜 영향을 받았는데요.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기초 석유화학 관련주들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고점 대비로 뭐 30% 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오히려 이렇게 피크아웃에 대한 실적 우려가 나올 때 오히려 역발상으로 접근하는 게 저렴한 가격에 들어가면 좀 더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가 같은 경우에도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보니까 주말 사이 아람코 실적도 나왔던데 네네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연결해서 되겠습니까? 네. 최근에 평균 유가는 WTI 기준은 69.8불이고요. 두바이 같은 경우는 71.3불로 소폭 하락하긴 했는데요. 60불대 후반에서 70불대 중후반을 왔다 갔다 해서 거기서 크게 빠질 거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특히나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아람코가 이 중동 산유국 공시 평균 판매 가격이라고 OSP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OSP를 아시아하고 미국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다 올렸어요, 가격을. 그래서 그 가격을 올린 부분이 통상적으로 유가의 방향성을 나타나는데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지금 상승한 수준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을 올린다는 거는 그만큼 증산에 대한 우려가 또 낮다는 거거든요. 이제 산유국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가격 관리를 하는 거니까 가격에 대한 가능성은 크게 빠지진 않는데 여기서 또 크게 상승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60불대 후반에서 70불대 후반 그 사이를 변동성을 크게 줄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현재 탄소와 관련된 네. 뭐 정책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아무래도 화학 업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슈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크게 반응을 빠르게 보인 게 중국이거든요. 중국도 이제 넷제로에서 탄소 제로 하겠다고 해서 그 쿼터, 그러니까 수출받는 물량을 급격하게 줄였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2차 석유 제품 수출 쿼터를 280만 톤까지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이제 그 7, 8월 달 수출량 기준으로 약 40% 이상 급감하는 거고요. 하반기 기준 전체 8월에서 12월까지 평균 수출 물량으로는 65%. 그러니까 공급을 그만큼 줄이는 거니까 오히려 탈탄소의 뭐 역설이라고 말할 정도로 오히려 탄소 제로로 갈수록 석유화학 업체들이 공급을 줄이니까 오히려 가격 측면에서는 석유화학 제품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효과를 반사적으로 좀 당분간은 일시적인 거지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거라면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석유화학 제품이 피크가 오히려 하반기 쪽에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4분기 정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2분기가 피크가 아니라 네네. 4분기가 피크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오히려, 거죠? 네. 그렇다면 뭐 당연히 기업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텐데 네. 뭐 밸류에이션 측면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학업종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금 코스피 전체 PER 제가 6일 금요일자 기준으로 가져왔을 때 18배 수준이고요. 올해 화학업종이요. 전체 코스피가 네. 이제 18배 수준이고 말씀하신 코스피 화학 전체 퍼는 한 29배 정도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이제 200기업, 이제 대표 기업의 에너지화학이라고 해서 코스피 200 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는 24배 정도 수준인데요. 근데 1등 그룹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은 뭐 LG화학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롯데케미칼, S-OIL 이런 그룹들의 평균 PER은 10배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퍼가 5배 정도고요.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퍼가 4배 수준입니다. 뭐 퍼 4배라는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4년 정도면 내 그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퍼가 낮은데 아까 말씀드린 계속적인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퍼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기업들 가운데서도 특히나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뭐 매수를 해볼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기업이라서 이제 실적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거고요. 저는 오늘 다른 기업을 좀 가져왔는데요. 좀 시가총액은 작은 기업입니다. 시총 1조 8천억 대 이제 롯데정밀화학을 가져왔는데 화학 기업에서도 굉장히 차별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화학 기업도 이제 기초 석유학 제품은
아까 말씀하신 유가의 변동성이라든지 이 대외 변수에 좀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서 이제 이 특수 소재 스페셜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특수 소재 관련된 뭐 전기차 관련된 소재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이제 IT 관련된 소재라든지 쪽으로 강한 기업들이 주가가 크게 안 빠지고 하반 경직성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 중에 하나가 뭐 SKC라는 회사가 있고 롯데정밀화이라는 회사가 있고 요새 굉장히 강한 뭐 400% 넘게 상승이 나온 효성첨단 소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제 저는 롯데정밀화학하고 효성첨단 소재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롯데정밀화학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롯데정밀화학은 지금 롯데정밀화학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예측하는 컨센서스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실적이 나왔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거고요. 특히 롯데정밀화학도 전방산업의 수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건설, 조선에 이 쓰이는 에폭시 도료, 에폭시 수지의 원료를 만드는 ECH라는 게 굉장히 지금 가격이 톤당 스프레드 톤당 지금 1000불, 1004불까지 올라갈 정도로 가격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전방 산업인 에폭시 관련돼서 수요가 굉장히 좋은 호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 건설과 이 조선 쪽에서 이 도료 에폭시 수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당연히 그에 따른 에폭시 수지의 원료인 ECH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가성소다는 인도네시아하고 호주 쪽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개선하고 있어서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막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린 소재는 이제 신규 성장 동력인데요. 그 대체육 아시죠? 네. 네 대체육에 지금 보니까 엄청 뭐 그 대체육 관련된 게 이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뭐라죠? 그 비욘드 미트 같은 네, 비욘드 미트 같은 회사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셀룰로스 계열의 롯데정밀화학이 메셀로스하고 애니코트라는 거를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체육 관련돼서 증설 물량이 계속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그 증설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증설을 한다는 건 그만큼 매출에 대한 자신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린 소재 쪽으로 셀룰로스 계열에 증설한다는 것도 또 투자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또 셀룰로스 첨단 소재 지분도 있는 네, 것 맞습니다. 같은데 22%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셀룰로스 첨단 소재 이제 OLED하고 IT 소재 쪽인데요. 그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라고 굉장히 3호 투자 쪽에서는 그 옛날에 정보통신부 장관까지 했던 진대재 네, 그 장관이 했어요. 라인이죠. 네, 그 라인이군요. 그 22% 지분 들고 있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 OLED에 대한 소재 모멘텀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그것도 나중에 크게 봤을 때는 롯데정밀화학이 M&A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지분 투자에 대한 이슈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효성첨단 소재 사실 굉장히 핫한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 기업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기업의 현재 밸류에이션이나 여러 가지 모멘텀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 효성첨단 소재는 지금 가격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증권사 평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88만 원까지 올라왔는데요. 현재 퍼 기준은 10배가 아직 안 됩니다. 9배 정도 수준이고요. 증권사 평균 가격하고 계리율은 약 37% 수준입니다. 40% 가까이 아직도 그 평균 가격 대비 40% 가격이 낮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탄소섬유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 전체 그러니까 탄소섬유를 증권사에서 보는 거는 7천억 이상의 가치를 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효성첨단 소재 전체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아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냥 타이어 코드가 워낙 지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 코드에 대한 가격 모멘텀이랑 이제 타이어 코드의 그 물량이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신차에 대한 타이어 부분과 이제 재생용 타이어에 대한 부분이 계속 실적에 반영되고 있어서 최근 실적으로만 계속 효성첨단 소재 주가를 땡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롯데 정밀 화학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짚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